갤러리아 백화점은 설 연휴 전후 다양한 상품 행사와 팝업 스토어를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갤러리아 명품관에서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및 프리미엄 향수 팝업 스토어와 루이비통 슈즈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프리미엄 향수 팝업 스토어 트루동은 25일까지 팝업 스토어를 진행합니다.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더 일만은 윈터 컬렉션 주요 상품을 판매합니다. 루이비통 슈즈 매장에서는 세계적인 예술가 쿠사마 야유이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스니커즈를 비롯한 스페셜 에디션 신발들을 선보입니다. 루이비통 슈즈 매장은 지난 12일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갤러리아 광교에서는 토끼 해를 맞아 네덜란드 유명 토끼 캐릭터 미피 전시를 진행합니다. 아쿠아플라넷 광교 오픈 2주년을 기념해 유아동 브랜드 구매 고객에게 아쿠아플라넷 입장권 이메일을 27일부터 29일까지 선착순 증정합니다. 대전 타임월드에서는 메스프레스 프로모션을 1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갤러리아 백화점 휴점일은 명품관 22일에서 23일, 광교대전 타임월드 천안 센터시티 진주점은 21일에서 22일까지입니다.